친구와 함께에서는 시대왕의 이야기를 다뤘었고 궁유회에서는 측간신장부터 우물신, 민간신앙으로 내려오고 있는 여러 신들 보여준 내용이에요.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보증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알까. 가장 가깝다. 내 잠자는 자리에 거울이 있으면 좋지 않다. 부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. 재밌다니까요 그거. 안 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네. 뭐 선생님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. 최근에 그 구미호전 2? 1938? 네, 그 드라마를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. 전 안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신과 함께랑 구미호전을 봤을 때 뭐가 더 사실적으로 만들었을까? 둘 다. 신과 함께는 아직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네. 알고 있는 경문에 나와 있고 이전에 이제 십대왕이라 그래서 저승 십대왕이라 해서 열 군데 지옥 원래 구궁이라 그래가지고 아홉 개 지옥이 있고 맨 마지막은 그 판결을 받고 뭘로 환생할지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 재판 과정을 나온 게 신과 함께잖아요.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. 네. 근데 구미호 1938 이번에 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네.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거기에 나오는 그 소위 얘기하는 신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. 네. 이렇게. 그리고 신과 함께 나오는 십대왕은 우리가 저승세계 사바세계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왕들이다. 각 지옥마다 지키고 계시는 대장 그 왕들한테 그 대왕들한테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는 벌도 받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신과 함께에서는 십대왕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뤘었고 구미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측간신장부터 측간신 그 다음에 우물신 민간 신앙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여러 신들 자연계 신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. 산신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신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내용이에요.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건 고증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알까. 가장 가깝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정말 많이 비슷하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. 둘 다. 보면은 이 두 개 다 잘 만들었지만 똑같이 만들었지만 주제를 다루는 건 다르죠. 아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다르다. 세계 자체가 달라. 세계관 자체가 세계관 달라. 자체가 달라. 민간 신앙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는 설화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신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자연계 신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건 조상신이지만 배낭 메고 산천에 가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산신 산신령님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 건데 뭐 북쪽을 다스리는 산신, 남쪽을 다스리는 산신, 서쪽, 동쪽을 다스리는 산신 다 달라요. 근데 이 총체적으로 거기에서 대왕이라는 거는 산신들의 왕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호랑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구미호 1938에서는 드라마 주제가 구미호다 보니 구미호가 전 백두대간을 다 아우르는 큰 산신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 드라마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 같더라고요. 선생님 이제 신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아직 멀었죠. 저도 모르는 신들 많아요. 근데 이제 그 신과 함께나 그 구미호 드라마나 똑같은 신이 나오잖아요. 그 사람들의 좀 작가나 감독 이 사람 제작자들이 만든 그런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? 전 상당히 높다고 봐요. 알기 쉽게 드라마로 영화로 표현을 해줬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고마워요. 그리고 드라마로 접했던 그런 신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들어서 알고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. 천하대장군, 지하여장군, 천여귀신, 어둑신이, 독깍귀 이게 도깨비일 거예요. 도깨비 딱 하면 뭐라고 해? 옛날부터 김서방이 도깨비야. 김서방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내기를 걸죠.
그런 내용도 드라마에 자꾸 이렇게 잘 표현이 됐어요.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본 거죠. 아,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,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계 신들이 나오는구나. 물론 거기 좀 안 좋고 마음이 아픈 그런 신들도 있어요. 세탄이라고. 네. 이전에 무당들이 만든 신이에요. 무속인들이 만들어낸 신. 태아령하고 또 다른. 어린아이를 굶어 죽이면서 무속인들이 만들어낸 신.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좀, 아, 무속인인 우리들,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진 모르셔도 그 자연계 신들하고 많이 접해 있구나. 요 정도만 알아주셔도 참 감사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신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로 잘 만든 거네요. 상당히요. 신을 주제로,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주제로 사람이 알기 편하게 서술을 해주신 거예요. 거기 밑에 또 표시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센스? 이런 것들도 그러고 조왕신, 왜 조왕신이 거울을 자꾸 깨는지 이런 부분, 그런 거를 잘 들어보시면 보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. 내 잠자는 자리에 뭐 거울이 있으면 좋지 않다 막 이런 것들, 이런 것들도 부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. 이야기를 통틀어서 보면 재밌다니까요. 그거 그걸 왜 안 봤지? 신기하다.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보세요. 꼭 보겠습니다. 이 봐야 돼. 안 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보고 제가 바로 그 주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아우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